뭔가 이렇게 많이 돌렸던. 고객님 약간 지금 정신 놓으셨죠? It's so good home. 와, 링킴 특별 거는 처음인데. Welcome! Welcome! 안녕하세요, 훈디입니다. 오늘 저희 미술관에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감상할 뮤즈, 림킴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림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플랩. 후기님? 네. 안 추우신가요? 여기가 되게 후끈후끈한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특별전 리플렛입니다. 와. 안을 펼쳐보시겠습니까? 네. 대박. 3, 2, 1, let's go! 와, 대박. 고객님, 이쪽으로.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어보이스로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림아, 급해봐봐. 장이야? 아, 이게 장? 흔히 화투에서는 장은 10을 의미하죠. 고객님의 10주년을 축하하는 첫 번째 작품, 예림아, 급해봐봐, 장이야입니다. 2011년도에 슈퍼스타 K로 먼저 좀 데뷔를 하셨죠. 2개월이라는 이름, 그리고 김예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대중들에게는 림킴이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보이스 때도 림킴이라는 그 영어 이름을 함께 썼었거든요. 다시 컴백을 했을 때 김예림은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곡에 아 림킴만 이렇게 써볼까 했는데 그 뒤로는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 나 Alright 이 노래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Alright. 네, 맞아요. 그 Alright이라는 노래를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되게 캐치하다고 느꼈어요. 그 온라인 지금 이렇게 해주신 부분이 네, 계속 좀 귀에 남고 Alright.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2015년도에 돌연 모습을 감춥니다. 그래서 이때 은퇴설까지 돌았던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알죠. 전혀 활동을 안 했었어요. 거의 이제 작업만 딱 하다 보니까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창작만 하니까 네. 돈이 좀 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또 일해서 벌었던 돈과 최대한 그 전에 벌었던 돈이 어마어마하다. 아니요. 엄청 여유롭게 막 쓰고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저의 그 작업 루틴에서만. 정말 과거에 우리 고객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뮤직 큐레이터입니다. 어머, 제목 뭐예요? 뮤직 큐레이터.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스타일이세요? 종주를 들으시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틀리시면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들려주시죠. 이거 맞아요? 본인 노래입니다. 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시겠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달팽이? 땡! 틀렸습니다. 브라운 시티? 땡! 틀렸습니다. 로맨티코 맞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로맨티코였습니다. 오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했지. 요렇게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오답으로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이거를 근데 다 맞추시나요? 그 저희 동방신기 고객님들께서는 다섯 문제 중에 다섯 문제를 다 맞추시고 세레모니 춤을 추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힌트 공개해 주세요. 고객님 힌트 보셨나요? 아니요. 고객님 약간 지금 정신 놓으셨죠? 죄송해요. 고객님이 아예 보지를 못하셨어요. 아, 여우야? 여우야? 정답입니다. 아. 네. 이 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요거는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저도요.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약간 정신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힌트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노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고객님 저희 대화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보이스는 아닌데. 어보이스는 아닙니다. 아 뭐지?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은 온라인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저희 온라인 얘기했잖아요 괜히 그쵸? 요건 이제 2013년도 첫 솔로 데뷔곡입니다. 이렇게 뮤직 큐레이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다 한 것 같아요. 아 오늘 녹화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고객님! 이쪽! 두 번째 작품입니다. 혹시 우리 림킴 고객님에 대한 이승철 선생님의 심사평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하죠. 무어라고 하셨죠? 제가 제 입으로 해도 괜찮은. 네, 괜찮습니다. 아, 인어가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은 목소리다. 그런데 2015년 그 인어가 사라졌다가 3년 후에 등장합니다. 흑화돼서 말이죠. 검정 inner 검정 in-ear 두 번째 작품 in-ear입니다. 어머 어머 3년 만에 살기라는 앨범으로 돌아오셨는데 꽤나 파격적인 변화였다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뭘 표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여성이고 뭐 동양 여성이고 저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게 좀 잘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살기라는 이제 앨범 이후에 여러 가지 고객님을 향한 수식어가 좀 생겼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지옥에서 돌아온 링킴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칭찬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아주 대중적인 주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대중의 반응들이 걱정되지는 않으셨을까요? 의외로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Generation이라는 네. 앨범인데 이때가 분노 게이지가 아주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노래가 무슨 곡이었죠? Yellow. 오,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네. Yellow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곡이셨나요? 너무 잘하셔서 지금 약간 혼을 뺏겼어요. 옐로우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인데 동양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생각해봤을 때 조용하고 수줍고 많이 표현 안 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틀에서 좀 벗어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곡이었습니다. 특히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부채춤, 네. 뭐 쿵푸 네. 이런 되게 독특 한 소재들이 나와요. 거기서 쿵푸를 직접 추시죠? 맞아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동네에서? 옥수동에 살 때 도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쿵푸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공 돌리기를 많이 했어요. 공 돌리기? 네, 이렇게 긴 봉도 이렇게 돌리는데 네네. 뭔가 이렇게 많이 돌렸던 봉을 막 돌리고 뭔가 이런 자세도 막 있지 않나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차분하세요. 맞아요. 언제 우리 고객님이 가장 화가 났는지가 궁금해요. 밖으로 화를 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속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럼 화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옐로우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독특한 창법을 좀 가지고 계신다. 그 창법을 좀 알려주시면은 뭐 저도 배워보고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코를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소리. 그냥 옐로우 이거랑 yellow 약간 이런 yellow 이렇게 하라고요? yellow yellow 조금 저는 조금 그랬죠? 네 고객님 이쪽 와우 세 번째 작품입니다. 살기를 잔뜩 모았어요. 이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요? 고객님 세 번째 작품 비로소 화가 다 꺼진 Self Extinguishing. 조금 화가 누그러지셨죠? 아직은 발라드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드라마 발라드 OST에 참여를 하셨고 최근에 또 킹더랜드에도 네. 또 참여를 또 하셨습니다. 좀 자본주의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다 비우고 나니까 편안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네. 우리 고객님이 되게 특이한 부분이 아직 공식 팬클럽이 없으시죠? 혹시 팬클럽 명을 우리 직접 정해본다면 뭐가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요. 장이야 어때요? 장이야.
아니면 인이어. 어, 좋았어요. 정말. 네, 저 괜찮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장이야가 나은 것 같아요. 장이야요? 네, 장이야. 오, 인이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연 놀러 오시면 또 뵙고 싶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와우. 고객님, 신곡이 발매가 됐죠? 네. 신곡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궁이요. 궁! 바이 예림 킴! 궁 바이 예림 킴! 궁 예림 킴입니다! 신곡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궁이라는 곡은 궁극기, 필살기, 그거의 궁이에요. 네. 필살기를 좀 쓰는 뭔가 그런 좀 파워풀한 QWER 중에 R 쓰시겠다는 거군요. 혹시 그럼 이 노래의 리스닝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서음과 또 후렴과 그런 부분마다 분위기가 확확 바뀌어서 달라지는 이 부분들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이쪽으로! 오늘 림킴 특별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혹시 어떤 게 있을 것 같나요? 안에 그림이 있을까요? 직접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고객님! 오늘의 마지막 작품! 바로 림킴 그 자체입니다! 고객님 그런데요 네. 저희 아직 이 작품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이름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림킴화? 림킴화! 림킴화 된 것도 있고 붉은색이 있어서 그 림킴화. 오늘 마지막 작품의 이름은 림킴화라고 짓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 엔딩송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엔딩송이라는 게 뭐냐면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담아서 짧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아무 노래나요? 아무 노래 괜찮습니다. 큐레이터 엔딩송 3, 2, 1, Let's go! 큐레이터의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마스터피스 림킴을 공개합니다. 3, 2, 1, Let's go! Queen like me, all bad like me. Queen like me, all bad like me. Curator of bad like me. Curator of bad like me. 예림이 급해 봐봐. 포토카드야? 20분께만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